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은 기쁨, 기대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쁨들,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 이면에 어떤 친구들은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새로운 친구에 대한 불안.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아의 세상이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4명이 있다면 23명의 새로운 자아들을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한 사회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생님도 꼭 지켜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3월달부터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메모를 하는 게 좋아요. 메모를 해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메모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엄마, 누구누구 이상해. 누구누구 이상한 말 해. 누구누구 이상한 행동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체크해서 메모해서 기록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런 학생들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도록 학급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선생님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기쁜 것도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1학년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하기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그 부분도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보죠.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소중한 적응기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말들을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체크해야 됩니다.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한 아이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학생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이사항을 제시할 때는 메모해서 그 학생의 말과 행동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학생에게 그 말과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도 괜찮아, 그런 거야, 뭐 그래서 그랬나 보지 이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그 말들을 기록해서 그 특징들과 특이사항들 가지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동안에 이루어지면은 2학년부터는 학교생활을 훨씬 더 적응을 잘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특이사항은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행동과 말, 다른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런 것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교실 안에서뿐만 아닌 거죠. 밖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놀 때, 체육관에서, 또는 화장실 다녀올 때, 복도에서, 계단에서, 함께 여럿이 줄을 서서 갈 때, 또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 후 수업을 하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친구들하고 행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생활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이 긍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의 자,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부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을 부모님께서도 괜찮은가요라고 눌러주게 되면 더 억압이 되는 거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주고 메모하고 그리고는 선생님과 상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함께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말 한마디에. 때로는 선생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맞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잘 메모하고 기록해서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서 그런 특이한 행동,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그 학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또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켜보실 거고 지도를 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또 부모님과 상의하고 상담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